안녕하십니까. TV조선 정민진 기자입니다. 아까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영토 침략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G7 외무장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러시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수지원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 대변인은 러시아에 공식 해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서방 국가 어느 곳에서도 이 러시아의 협박에 굴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께서는 이 발언을 철회하고 러시아의 공식 해명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크라 러시아 간 전쟁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침략 전쟁으로 부당하다. 철군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더 이상 이제 논란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비군사적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미 하고 있다는, 공격 무기가 아닌 방탄복 뭐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미 시작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과 이 표현이 주고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 언급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네네,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긴급 상정검회를 열고 러시아를 규탄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런 것까지는 해야 되는 견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비군사 무기인 전투복이라든가 식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었고요.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실 나토 국회의원들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무기를 제외한 그런 것들에서는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낸 바가 없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쭉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예. 아까 제 두 번째 질문.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입장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명분 없는 전쟁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TV조선 기자께서 잘 오래 필요 많으셔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아까 당 대변인을 통해서 러시아에 공식 해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에 공식 해명을 해? 해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그 최고위원회 댓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누구한테 해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러시아에 공식 해명해야 된다는 것도 논의가 있었다.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근데 뭐라고 말을 했다고? 저 말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이제 그 강선우 대변인이 그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를 하고 그다음 러시아에 공식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도 공감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거는 저희는 대통령의 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 뭐 거기까지지. 그건 러시아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그 부분은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었고 현재 공식적으로 나간 바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수석 대변인 성명 정도가 공식적인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워딩을 확인하셔서 다시 네, 개별적으로 그러시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